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쳐서 각 학교로 파견되어서 독서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매우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은 울산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이며 이번에는 4월 19일 위촉식을 거쳐 2회의 연수를 받은 후 팀별로 책을 선정하고 공부한 다음 시연을 통해 여러 북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서로 협의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완성도를 높여 신청학교로 파견되어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활동이 적었고 2학기에만 독서 활동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1학기부터 신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입 북맘들이 많았는데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수업 강의안이 만들어지고 열정 가득한 수업으로 학기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활동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트가 그려져 있는 찐빵처럼 생긴 하트 만두를 만들어요. 저 꼬지 먹고 싶어요.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 설명은 많이 먹어. 이거 언제 다 설명해? 딱 들으니까 아우 이거 언제 다 듣나?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언제 듣나 싶어. 그럼 재미를 유발해야 돼. 그냥 이대로 하면 나를 바싹 졸이고 어쩌라고 나를 바싹 졸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쪼그라드는 느낌이야 나를 돌돌 꼬았다 풀고 나는 몸이 부드러워 엄청 뜨겁게 데웠다가 아 뜨거워 이 눈동자가 엄청 뜨거운 거 같아 가스레인지잖아 미역밥 갖고러 지났는데 이따만한 한 전복이 무더기로 있는 게 아니겠나? 망사리를 들고 가서 쓰러 담고 있는데 넓적한 강어가 할머니 할머니 저 좀 살려주이소 하더라고 후에 도와줄까 하니까 자리 따라서 저 화이트물로 가자게 볼게요 친구들 안녕 나는 올가라고 해 나는 키오스크에 살고 있어 네, 내가 살고 있는 키오스크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사는지 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혹시 여러분만의 키오스크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올가가 만든 키오스크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얘들아, 나는 나만의 키오스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올가가 나는 이번에는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2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할 거야 해서 여러분이 직접 키오스크를 우리는 올해 나의 목표, 20년 뒤 나의 목표,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거다를 그리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의 끝자를 옥자를 해서 선생님을 오케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오케이 선생님. 땡큐. 오케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나와라. 자, 나와라. 짜잔, 짜잔. 토끼랑 더보기 손인형이 나옵니다. 닭발은 두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큰 곰발은 몇 개? 네 개. 네 개. 닭발은 두 개, 곰발은 네 개. 곰발은 네 개, 닭발은 두 개. 두 개는 닭발, 네 개는 곰발, 합이 여섯 개. 어렵죠? 네. 그런데 그림이
뭘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모르겠는데? 네, 그치? 예. 놀랬나? 없어요. 어떤 느낌일까? 로봇인데? 우와! 괴물 같아! 다리보다 이렇게 큰 게 뭐가 있네? 그래서 이게 접어, 색칠에다 접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걸어서 이렇게 펼치면 또 이렇게 오, 펼쳐지거든요. 오, 그래서 색칠도 하고.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색을 꼭 바꿔먹을게요. 뭐를 바꿔먹을까요? 음식을 뭐가 있을까요? 뭐를 바꿔먹을까요? 음식. 음식 바꿔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간식 바꿔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치킨. 금. 색 바꿔먹기. 채소. 채소 바꿔먹기. 오. 독서교육 지원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떤 것 같은가요? 직접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활동 같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 활동 어떠셨어요? 특별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어떤 길을 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저희 수업이 더 재밌고 아이들의 반응도 더 뜨거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활동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